네,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뉴스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에서는 노동부에서 고용 수치와 실업률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안정적인 증가세라는 분석이고요. 무엇보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고용부터 보면 3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은 43만 1,000명이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49만 명은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은 월 50만 명 내외를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실업률도 보겠습니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은 미국에서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월 3.8%에서 약 0.2%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의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인 3.5%를 기록했었는데 이 수치에 가까워진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의 호황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고용은 안정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어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높아졌고요. 전년 동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5.6%나 높아졌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글로벌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1분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만 대가량 인도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요. 월가 기대치 대비해서는 적었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가 이 실적을 잘 못 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홀로 질주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달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5대 완성차 업체, 지난달 내수와 해외 판매를 전부 합해서 60만 8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10% 이상 줄어든 수치인데요. 반도체 수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테슬라가 이렇게 글로벌 여타 완성차 업체 대비 호실적을 거둔 건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 대비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겁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글로벌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4월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쉽지 않다는 월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CNBC에 따르면 S&P 지수가 4월에 상승할 확률은 역사적으로 7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것이라고 월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4월에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필요 이상으로 불황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너무 빠른 속도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등의 4월에도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과 농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투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례적으로 채권이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 쪽이 낫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의 헷지 수단으로 주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글로벌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아직은 실체를 의심받고 있는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티그룹에서는요, 메타버스의 경제 규모가 2030년까지 무려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800조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티그룹은 앞으로 8년 뒤에 메타버스의 이용자 수가 전 세계 50억 명에 이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또 전체 시장 규모는 최소 8조 달러에서 최대 13조 달러까지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가 다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메타버스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웹 3.0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법정 화폐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 그리고 각종 가상화폐까지 모두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